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오니움 분갈이를 좀 해주려고 그럽니다. 이 에오니움 같은 경우는 참 아주 오랫동안 키웠던 그런 품종이고요. 이제 더 이상 여기 화분에서는 더 이상 성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뿌리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이 봄이라 그러면 이 잎송이가 많이 퍼져야 되는데 지금 생각 외로 많이 퍼지지 않고 하엽도 많이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갈이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형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 고무나무를 키웠던 화분에다가 그냥 자리만 잡아준다라는 게 벌써 2년 정도 지난 상태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분갈이를 해준다 그러면 큰 문제 없이 또 2년은 또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이 에오니움 같은 경우는 성장이 아주 빠르게 되고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품종이고 아주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줄기가 생각외로 많이 성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물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서 이 줄기가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우선 공중뿌리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줄기를 다 제거를 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 화분에서 꺼내야 되는데 생각외로 꺼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갈이를 한 2년 정도를 안 해줬거든요. 2년 정도를 안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뿌리가 어느 정도는 많이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쑥쑥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아마 흙이 아주 오랫동안 이게 굳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뿌리가 다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봄인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선 화분에서 이 식물을 분리를 하고 난 후에 또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분에서 에오니움을 분리한 상태고요.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지금 화분에서 꺼낸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하얀색 부분이 보이죠. 이게 다 벌레 알들입니다. 이 깍지벌레 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미들, 거미들이 알일 수도 있는데, 이 상태로 그대로 뒀다 그러면 아마 이 에오니움은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하얀색 이런 벌레들 알처럼 보이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이 깍지벌레 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뒀다 그러면 아마 여름을 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품종 자체가 워낙 강인한 식물이기 때문에 이 지금 상태에서도 버티고 있었던 거지, 아마 일반 식물이었으면 아마 이 친구는 지금처럼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을 겁니다. 지금 손으로 들고 있는데 너무 무겁습니다. 이 뿌리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한 후에 분갈이 후 이 에오니움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를 정리를 한 상태고요. 마음 같아가지고는 뿌리를 다 제거를 해주고 싶은데 이 뿌리를 너무 많이 제거를 해주면 이 친구가 몸살을 할 것 같아가지고 약간 하얀 부분이 보이긴 하지만 털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약물을 희석해가지고 좀 담가준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큰 문제 없이 성장을 할 거고요. 이 중간중간 뿌리를 보니까 이 건강한 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워낙 이 진짜 생명력이 강하다는 것을 또 화분 분갈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잎이 말라가 있는 부분들은 다 제거를 한 다음에 분갈이를 해주면 더 건강하게, 더 예쁘게, 더 멋지게 성장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분갈이를 하고 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 같은 경우는 분갈이 흙을 집에서 만들어 왔는데요. 산야초와 에스라이트, 그 다음에 상토, 그 다음에 마사를 섞어가지고 분갈이 용토를 만들었는데, 잘 보시면 이 상토 비율이 저 같은 경우는 좀 높습니다. 봄에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대부분 상토로 비율을 높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산야초를 쓰기 때문에 이 물 배습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런 봄 성장하기에 뿌리가 부드럽게 내릴 수 있는 조건을 어느 정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봄 분갈이에 이 흙을 선택하기에 고민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분갈이가 완료된 상태고요. 이런 대품들 분갈이 한번 해주고 나면 손이 후들후들 떨릴 정도로 아주 무겁습니다. 그래서 상토와 펄라이트 마사 비율을 넣고 많이 비율을 많이 넣게 되는데, 예전에는 흙을 배합해 가지고 흙을 약간 섞으면 뿌리가 자리를 잡는데 좀 도움이 되지만 화분 무게도 무겁고 나중에 분갈이 할 때 이 흙이 굳어지게 되면 뿌리를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좀 분갈이 시기를 좀 앞당겨서 분갈이 하더라도 이렇게 상토와 마사 펄라이트 비율을 높이는데,
이 에오니온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분갈이를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분리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멋지게 자리 잡을 모습을 보면 분갈이를 잘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얼마나 큰지 보여드리면 주먹이 요만합니다. 제 주먹이 요만하니까 아마 이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상태로 한 1년만 성장을 한다 그러면 더 멋지게 성장을 할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에오니움 같은 경우는 성장이 아주 빠른 그런 품종들이고요. 이 자체가 꽃일 정도로 모양이 일반 다귀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물을 아주 좋아하는 품종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무난하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에오니움 같은 경우는 이 뿌리가 아주 잘 내리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또 반대로 또 공중뿌리도 아주 잘 나는데 이 공중뿌리도 잘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두게 되면 화분 속에 있는 뿌리가 제대로 활착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품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국민이와하고 다르게 아주 그냥 순합니다. 순하고 강한 햇살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기 쉬운 품종이긴 하지만 워낙 대형으로 크는 그런 품종들이고 분갈이만 잘해준다 그러면 집에서 가엽처럼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인데 단 분갈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분갈이하기가 왜 힘드냐면 뿌리가 퍼지는 게 아주 넓게 퍼지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뿌리를 제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달 정도는 안정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집에서 이렇게 큰 대품을 분갈이하기도 쉽지를 않을 뿐더러 성격이 급한 분들 같은 경우는 분갈이 하고 나서 바로 물을 주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 물웅병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질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이가 있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품종을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목질화가 진행된 그런 다육이 위주로 구입해서 키운다 그러면 부담 없이 어렵지 않게 성장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 에어님은 물만 잘 주면 됩니다. 따로 영양제를 줄 필요성은 없고요. 분갈이는 한 1년에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분갈이하기 너무 힘들어서 2년 만에 분갈이를 해줬는데 는데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단 화분 속 안에 있는 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거의 뿌리를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제거했을 정도니까 뿌리 상태가 그렇게 좋은 그런 뿌리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키우고 싶은 분들은 1년에 한번 정도는 분갈이를 하면서 성장을 시켰으면 하는 성장을 시킨다 그러면 큰 문제 없이. 오랫동안 키울 수 있고 이 모양이 참 예쁩니다. 이 솜털 느낌이 싫은 분들도 있는데 이 에오니움은 약간 솜털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고 진하게 와인빛 색감으로 단풍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요? 철화 모양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품종들이 대부분이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정상적인 얼굴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 그러면 한 다발의 꽃송이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분갈이 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손이 지금도 떨리는데요. 워낙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큰 화분을 분갈이할 때는 주위에 좀 도움을 청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남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힘이 있어가지고 하긴 했는데 좀 나이가 있는 분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잘못하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꼭 도움을 받아서 분갈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